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연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가동 8년 만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도크 가동이 중단되고 대규모 실직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런 위기가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군산 현대중공업 문제의 전망을 해보고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 또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볼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주신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원 군산부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국 전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요. JY중공업 임남원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최현성 사단법인 군산발전포럼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이 구조조정에 되고 또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군산 현대중공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상황인데요. 김정은 부시장님, 예. 먼저 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수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7억 67억 달러 수조를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9억 12억 달러 수준밖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이 됐고 이제 군산 조선소에 물량 배정된 물량은 당초에 2017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예.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LPG선 두 척을 울산 본사에 이제 배정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나 도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대중공 본사에서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도크 효율적 가동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본사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임남원 전무님, 저희가 듣기로는 이 현재 그 협력업체시지 않습니까? 업체신데 굉장히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고요. 또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일감이 좀 빠르 사라지고 있다. 수주 이 양이 그냥 적다 이런 얘기인데 상황이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죠.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에 대한 그 위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작년 이전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아마 의견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지금 바로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예. 협력업체들이나 아니 또 이제 저희 근로자들은 이제 그 어떻게 하나 좀 뭐 막연한 심정으로 그래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조만간에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조선사들이 평상시 보통 한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안정적인 경영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이 그 수주 절벽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배가 그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2년 이내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지금 현재와 같이 수주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산 조선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도쿄의 가동 중단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주 잔량권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예.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의 이제 물량이 가장 적다고 이제 방금 표현하셨다시피요. 예.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346억 불. 배척수로는 213척이 지금 수주 잔량으로 남아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412억 불, 총 140척의 예. 그 수주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300억 불에서 한 100척 정도가 수주 잔량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대한 외국의 그 발주사들이요. 좀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남아 있는 수주 잔량에도
뭐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국내 조선 3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수주 전략의 물량은 앞으로 남아있는 채 2년치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지금 현재 위기가 현실로 도래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뭐 공장이 가동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내년도의 상황을 예측해 보건데 이렇게 이 물량이 현재 내년치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문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희와 같은 협력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겪을 예. 상황인데요. 저희는 12월 아마 말쯤 되면은 저희는 일감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 뒤로 이제 후공정이 순서대로 인해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 이제 최종적으로 앞으로 수주가 안 된다면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최종 인도 기한인 내년 9월 26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네. 걱정이고 그 사이에 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변화가 지금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변화는 예. 수주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최현승 교수님. 군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군산 지역사회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군산은 한때 불 꺼진 항구다 이런 자조 섞인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예. 지금부터 10년 전 2005년쯤에는 이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해서 군산 경제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방패장 후보지에 들어온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이제 거기에 건설돼서 본격 가동된 것이 2012년부터니까 올해 이제 벌써 5년 정도 돼서 군산으로는 상당히 그 효자 노릇을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군산 경기는 이렇게 해서 한 5년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주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2010년에 두산 인프라코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공장을 대대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에는 또 OCI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이 또 굉장히 호황을 그렇죠. 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5년 동안 군산 경기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 부러웠죠. 예,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군산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군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저희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 같이 그렇습니다. 고민하는 상황이고 예.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공장들도 상당히 위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예, 김종국 교수님. 군산 조선소 문제가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크게 보면 한국 전체의 문제일 텐데요. 예, 조선업이 불황인 것은 저유가가 100달러 시대에 갔을 때는 해양 시추선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는데 예. 해양 시추선이 거의 다 중단 상태예요. 예. 또 거기다가 기름값은 50달러 이상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예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이 세일가스가 있어요. 세일. 예. 세일가스가 개발돼가지고 이것이 20달러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해양 시추선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가 해양 시추선을 많이 잘 만들었는데 해양 시추선 발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업이 또 이 아주 이 운임료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해운업이 또 불황이에요. 예.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해운업 불황에다가 시추선 불황에다가 중국의 그 급부상 이것으로 예.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 논리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뿌려야 한다. 예. 전에 이제 우리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해운업, 조선업이 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저임금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랄지 또 다른 트렌드의 해운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것은 이제 해운업 종사자들의 책임도 있다. 예. 그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 문제의 현 상황과 그 원인들을 한번 전체 짚어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군산과 전북 경기 미칠 영향들을 좀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좀 구체적인 토론에 앞서서 군산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본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의 문화홍보부 이준호 팀장님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본사 방침으로 내년도에 군산 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업 물량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지 저희가 먼저 궁금한데요. 이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사실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작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도크 활용을 위해서 내부 스케줄 조정으로 선박을 재배정한 것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수주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 도크 가동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의 하나로 신규 수주가 이루어지면 예. 군산조선소에도 물량이 당연히 배치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팀장님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당초에 군산조선소로 배정되었던 LPG선 두 척의 건조 물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면서 군산에 원래 예정되었던 작업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 도크의 사정이나 공정에 따라서 이런 일은 이제 울산 본사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아, 평소에도 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도크의 사정에 따라서 중간중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한참 군산 경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네네.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다면 저희가 걱정하는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는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 또 잘 이겨내시길 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부시장님 방금 이제 현대중공업 본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또 막상 그렇게 안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하도 지금 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본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도크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물량을 이쪽의 물량을 본사로 가져간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해법도 지금 수주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주가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더 많은 수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믿어야 된다. 예, 현대중공업 입장을 믿고 좀 더 추가적인 수주가 있기를 기대해보자 이런 상황이군요. 예. 임남원 전무님, 아까 이제 똑같이 들으셨습니다만 도크는 뭐 조선소의 심장이고요. 또 도크를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소 문 닫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인력 감축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현대중공업의 입장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전에 그 전화 통화에서도 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수주 절벽을 인해서 예.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잘 아시다시피 단일 도크로는 세계 최대고요. 골리앗도 예.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우수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설비와 시설을 그냥 썰킨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가동이라도 해서 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야만이 그다음 저희와 같은 협력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인원도 고용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좀 해소되고 군산조소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올려지게 되면은 그때 분명히 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라지겠고 그다음 또 인력 구성 자체도 훨씬 더 단기적으로 해서 공백 문제로 인한 문제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상황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수주 물량이 있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데 예. 최현성 의장님 이게 아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군산에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형 산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군산대, 분장대 이런 곳에서 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좀 타격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군산대학교는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이 유치되면서 조선공학과를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부터가 지금 진로가 상당히 그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기계공부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박전자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아마 학과가 폐쇄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데 사실은 그 이제 지금 뭐 폐쇄 운운하는데 이건 폐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염원에 담겨 있는 거고 군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골리앗 크레인은 군산의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공장을 두 개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풍력 발전소고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조선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풍력 세계적인 풍력 발전기 공장을 군산에 지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풍력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아무것도 꽃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문 닫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풍력 산업이라도 잘 됐으면은 이 위기에서 조선업이 좀 어려울 때 풍력 산업이 다시 또 한 날개에 축이 돼서 이게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라북도도 물론 많은 애를 썼겠지만은 결국은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북 영천, 군위 이런 곳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는 공장도 짓고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데 시험 운영을 한 결과 보고서를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그래도 전라북도에 몇 군데의 풍력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공장 전체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마찬가지로 행정이나 정치력이나 이 주민 설득을 결국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다 우리 탓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잘 기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대중공업의 풍력과 조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위기에 빠진다는 말씀이신데 김종국 교수님 아까 예. 그 현재 상황의 원인은 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건 전망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금 그 현대중공업 홍보 부장인가 그분이 예. LPG선 건조가 뭐 일상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강력하니 정치권 쪽에서 항의를 해서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의 생리로 본다면은 전부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주 물량이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하나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인력 문제가 한 10% 정도가 갑자기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면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공업 뭐 선박인도 이런 정부 지원이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의 이제 의회 쪽에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뭐 추경을 통과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아마 좀 정치권 쪽에서 협조를 하면은 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은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논리로 봐서 저는 생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선 두 척이 다른 데로 배치된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막고 뭐 시나 정치권 쪽에서 강력한 항의를 해서 막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 조선소 같은 데서는 조선소 수리 공장이랄지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독자적으로 연구했는데 군산 조선소가 뭐냐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나의 독립 법인이 아니라 예. 독립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생존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업장 공장에 불과해요. 이게 모든 정책이랄지 이런 것은 중앙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발전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정치 논리로 봐서 좀 생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께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도 예. 같이 좀 힘을 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나가야 되고 또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좀 몇 가지 좀 희망적인 진단도 해보고 또 이 가능성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싶은데 먼저 임남원 전무님 현장에서
가장 이렇게 일선에서 느끼고 계시는 게 많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전망을 해보자면 해양 플랜트 경쟁이 워낙 심화되어 있고 또 그러나 이제 화물 운송의 대체 수단은 역시 그래도 선박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조선 산업이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의 침체를 딛고 조만간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해양 플랜트의 가장 그 직접적인 부실의 원인은요. 좀 전에 우리 저 김정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저유가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발주사들이 최대한 그 인수를 늦추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인도를 연기시키고 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런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설계 능력이 좀 약간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영업을 해서 먼저 좀 수주하는 데 좀 주안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잘못된 무리수를 두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제 좀 피해도 없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물동량, 운송, 화물의 운송은 해운에서 차지하는 게 전체 90%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비교한 예로 작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량은요, 99.7%가 해운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 화물의 운송수단은 해운업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뭐 전통적으로 해운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이클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나라 간에 이제 뭐 아무래도 물자의 교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해운업이 활성화돼서 해운업이 활성화되면 조선 경기도 살아날 테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활동을 안 하니까 어디 정박해가지고 썩고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물론 과거와 같은 그런 화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 수요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지금 현재 이제 저유가 현상이 있습니까? 아까 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일가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감소돼가지고 뭐 LNG선이 지금 선박이 지금 발주하다가 이제 주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년 정도 후가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세일가스 개발로 인해 가지고 LNG선 수요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또 돌아해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해양 환경 규제 때문에요. 각 선박이 지금 석유 연료를 쓰고 있는 선박에 LNG 연료를 이렇게 연료를 쓰는 선박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각 발주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는 아마 2017년 이후가 되면은 LNG 선박으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발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아니라 지난달 6월에 파나마 운하가 지금 확장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확장 개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예전에는 컨테이너선이 4,400TEU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물동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되면서 14,000TEU 그러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4,000개를 싣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만큼 물동량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생산소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선박이 또 발주가 또 물론 이제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선박은 보통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박 발주가 안 됐거든요.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선박 공급이 이제 많이 좀 감소하는 그런 시점이 2018년쯤 되면 도래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좀 해소되다 보면 서서히 어떤 발주의 기운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짐에서 불구하고 우리 세계 경기에 편승한 그런 해운 수요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에 뭐 관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 상황들이 이제 저유가로부터 촉발되었으나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LNG선의 발주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해양 선박의 이 건조 주기가 돌아오면서 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김영훈 부시장님은 어떻게 부장님? 지금 우리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조선 어떤 수주 절벽 원인은 이제 경기 침체, 유가 하락, 2008년도에 지나치게 많은 선박 발주, 거기에 우리 한국
이제 조선 경기 초호황 때문에 임금이 지나치게 올리고 생산 설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되고 이제 그런 요인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전체적인 세계 발주량도 줄었고 한국 어떤 조선업의 경쟁력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경쟁에서도 뒤져가지고 금년 상반기 수주가 그렇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계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되고 예. 여기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얘기하는 전문가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전문가는 2020년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2026년에야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아무튼 세계 어떤 물동량 자체가 배에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조선 경기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 문제고 그 시기까지 군산에서 군산 조선소가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잘 지혜를 서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현성 의장님, 아까 김종국 교수님께서 이 조선 산업의 어떤 문제들을 상당히 정치적 의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최대 도크지 않습니까? 1조 2천억 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어떤 경우든 철수하거나 폐쇄까지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뭐 폐쇄에는 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긴 한데. 예, 극단적이고 상당히 그 이제 또 정말 최신 설비고. 그래서 뭐 어렵게 또 지역에 유치됐는데 폐쇄되도록 도서도 안 열리려고 한데 사실 그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군산은 전라북도 전체의 굴뚝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위기 자체가 지금 조선업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 전서부터 미리 예측이 됩니다. 이게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몇 년의 시간을 소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전라북도에는 경제위기 관리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GM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국GM이 연간 25만 대 이상을 제조를 하다가 지금은 뭐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10만 대 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한국 GM이 이런 위기에 닥쳤는데 이 위기가 일찍 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번 대선 때에 이걸 각 당에다가 이걸 촉구를 했어요. 예. GM 사태를 어떻게 할 거지? 정치권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게.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뭐 OCI라든지 대기업들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중견 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은 군산에 가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전문님 나오셨지만은 문 닫은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은 흥망성쇠가 다 있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다 연쇄반응을 그렇죠. 일으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시민들이 볼 때에 아마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서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단계는 맞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정치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정운천 의원님 연결을 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의원님 바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군산 조선소의 위기를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세계적인 불황을 지금 맞고 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예정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관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방산업체 우리 이제 그 방산업을 좀 조기 발주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 또 공적자금 지원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불황을 그 구조적으로 뭐 구조조정한다 뭐 한다는 거는 옛날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회사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공적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되게 조기 발주 또는 공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저희가 듣기로 정부에서 지금 조선업 밀집 지역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또 이제 적절한 지원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군산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정부에서 분산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지금 현재 조선이 지금 네 군데 지금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본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산 조선소가 그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공적 지원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보다 조선산업 전체의 활성화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네네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려면 정부의 좀 네.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장관께서 그러한 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도 그거를 따질 거고 또 저희가 직접 이제 그 현대조선소에 직접 가서도 확인하고 서로 예. 연계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예, 지금 정운천 의원님의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김영부 씨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계시죠? 예, 예. 그동안 우리 그 군산시청은 전라북도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물론 본사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같이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9일에는 시장님이 그냥 금융기관하고 기업지원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선 어떤 협력업체들에게 신용담보나 보증한도 상향 이런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5월 16일 날 현대중공업과 사내 사위 협력사들 대상으로 지방세 징세 유예조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경영 안정자금 추가로 이게 지원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구조조정 인력에 대비해서 노동부와 협력해서 군산 희망 일자리 센터를 개설해서 구조조정 인력에 대해서 재취업 교육이나 창업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 또 이들을 공공근로 일자리를 위해서 기재부에 특별히 예산을 7억 원을 예산 신청을 또 해놓고 또 이제 중앙정부의 군산 조선소 독구 가동을 위해서 뭐 선박 수리조선 집적어단지 구축이라든가 선박 수요 기자재 개발단지 구축이라든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경량화 부품 연구개발 지원 특수선 설계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을 도를 거쳐서 기재부와 산업부에 요청을 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남원 전문의, 네.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고비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떤 좀 대책들이 있을지. 예. 지난 6월 30일 날 조선업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선정이 된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게 시기가 그러니까 총 발효 시기가 올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은 뭐 느낌을 받고 있지만은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 예. 저희 현장에서는 일단 일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10월쯤 되면은 아마 바로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느낌이 오면은 11월,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신청하는 시기가 내년 1, 2월 되게 되면은 이제 종료 시점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6월 예. 말까지니까. 그러면은 최대 뭐 지원 기간이 6개월 있네 뭐네 막 이런 여지가 있는데 정작 어려운 시기 도래해가지고 혜택 받으려고 신청하면은 남은 기간 얼마 안 돼가지고 못 받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자체 분들 만났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내년 6월 말이면은 한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거의 예. 뭐 한편으로 잘못되면은 거의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로대화되는 이런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정작 도움을 못 받는 그러한 현상이 도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장선상까지 좀 살펴봐 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크게 보면 내년 1년, 그 다음에 1년, 네.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김종국 교수님, 네. 아까 이제 정운천 의원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네. 데 노력하시는데, 좀 추가적인 부탁이 말씀 있으시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지금 현재 생존이 어렵습니다. 예. 또 본사 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권 쪽에서 공적 자금 투입, 또는 뭐 추경 예산 편성이 공적 자금 투입이거든요. 이거 할 때 이제 예결 위원장이 이제 김현미 의원이라고 우리 정읍 예, 출신이고 예. 또 뭐 이춘석 의원, 또 정운천 의원, 그다음에 또 김종회 의원 이런 예. 분들이 다 예결 위원회 우리 전라북도 출신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군산 조선소가 충분히 공적 자금을 받는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예. 정치권 쪽의 발군의 노력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뭐 압축적인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최현성 의장님,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뭐 저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까 뭐 LPG선 투척부터 막아야 된다. 예, 예. 참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뭐 이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못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실직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지역사회가 이제 이런 실직자들이 다음에 다시 경기가 호전될 때 아니면은 또 다른 업적으로의 이제 다시 이직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책들이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들이 이게 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창업 붐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지금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산 전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의 위기라는 생각을 다 가졌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오늘 현대중공업 문제를 놓고 토론해 봤는데 역시 위기를 극복해가는 방법에는 왕도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좀 못다하신 말씀이나 꼭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현성 의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올 초에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 포켓몬고.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전라북도도 게임 산업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지금 큰 세계적인 업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주력 전통 산업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지역 경제 구조를 짜왔는데 이제는 조금 이걸 스마트 산업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서 예. 어떨 때는 주력 굴뚝 산업 좀 위기 있을 때는 이런 신산업들이 다시 또 좀 앞을 나서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위기를 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식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오늘 협력업체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셨는데 임남원 전무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과 그다음 또 우수한 설비 능력이 거의 달려있다기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므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이 상실되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때 그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선사들이 즐비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제 결국에는 쇠퇴하고 지금 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력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조선산업의 꽃은 어떻게 보면 설계입니다. 이런 설계 인력들, 그다음 또 기술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끊임없이 좀 기술 혁신을 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그 지금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 중에는 가장 그 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정부 주도하에 선박 발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관용선 등 해가지고 일부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그 중소조선사 위주의 좀 혜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대형 3세계 그 조선사의 그 발주가 이어져야만이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가 바로 그 저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선박이라면 적어도 1, 2년치 선박을 미리 당겨서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제 혜택 등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내전에 뭐 독일의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독일이 뭐 그걸 깨치고 일어났듯이 뭐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산업 요건들이 뭐 국가의 그 기관 산업인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김정국 교수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최현성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식 기반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지난 한 7, 8년 전부터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자원 요구를 갖고 1차 산업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차 산업 쪽으로 가야 할 국가 정책의 흐름을 1차 산업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원 요구고 이제 자원 요구라는 것이 기름값 내리고 뭐 모든 원자재가 다 내리는데 그거 요구한다고 한 돈을 뭐 한 60조 이상 날리고 또 1차 산업인 그 도로 포장 4대강 사업에다 돈을 쏟고 이런 데서 온 일은 휴유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번 기후에 배 이런 것들도 다시 대륙 연안 또 특히 뭐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배 수는 많이 있으니까 이때를 잘 뚫고 나간다면 충분히 일본에 오히려 조선업은 살아났어요. 엔저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내륙 연안으로 다니는 배랄지 이런 건 다 거의 다 일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조선업이 대형 물량만 크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이제 그것을 중국한테 자리를 뺏겨서 그러니까 저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부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군산 조선소의 구조조정 여파로 도민 여러분들 특히 군산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그 도크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 시민, 전라북 도민의 어떤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위기에 처한 군산 조선소 문제를 놓고 토론해봤습니다. 군산의 지역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의 핵심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결코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최소한 2, 3년 후에는 다시 상황은 호전될 거다 이런 낙관과 희망도 동시에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군산 내 현대중공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아주 심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다시 정상이 될 때까지 저희 군산 시민들을 물론이고 전북 도민 그리고 정부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고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